네,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합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.7%와 2.9%로 전망했는데,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한국은행은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1.25%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도 결정합니다. 1,257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미국의 올해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